좋았어. 야, 그만 있어. 잠깐만, 나. 네, 여기다 놓으세요, 놓으세요. 네. 들고 계세요. 7.9. 아, 자, 올라오시고. 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우사 진원이 1500개를 쏘게 됩니다. 17, 18, 19, 됐어요. 잘했어요. 3.9. 준비. 시작. 달려보면 편하게요. 어? 자, 밑에도 쏘면 안 되죠. 야, 여기다 쏘면 안 돼요. 발 됐어! 됐습니다! 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거 다 한 다음에 여러분 드시는 거예요. 이거? 무리니까. 2.8. 16초, 고리 음료 1500병. 18, 19, 됐어요! 스톱! 준비, 아, 시작! 7.9 대자 결정전에 나갈 두 팀을 지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강 씨가 만약에 1등을 하게 되면 지금 거기서 이상인을 주물러줬던 분들 이강 씨가 다 보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자, 올라오시고. 절대. 20초입니다. 시간 시작. 야, 좋다. 이강. 오. 와, 야, 갑자기 이강을 응원하는. 14. 자, 17, 18, 19. 됐어요, 쏙! 와, 몸 좋다. 아, 가만히 계셔보세요. 잠깐만, 거품이 있거든요. 거품이 있어요. 무슨 우리 거품이 있어요. 이쪽이 좀 낫지? 잠깐만, 똑같이 이렇게 하면 똑같이. 이게 높네, 이게. 예. 네. 아, 여보세요. 이강승! 아, 이강승! 잘했어. 거북이! 제가 오늘 DJ팀을 첫 출연을 했는데, 저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네? 그런 첫인상이 아니었고, 앞으로 드림팀 멤버들과 쭉 함께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거북이의 네. 이번에 데뷔 무대를 직접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다른 멤버들이 또 타이틀곡이 뭐죠? 우리 이강 씨가 완전히 빛이 제목이 나잖아요. 뭐죠? 그리고 제가 불멸의 이순신에서 제목이 뭐죠? 저를 만든 장군이 바로 저였습니다. 거북이 형 제목이 뭐냐고요? 제목. 거북이 파이팅! 거북이 힘내 잘 냅니다. 어디 한번 보세요. 거북이 뭐라고요? 자라 같은 느낌. 죄송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내가 알겠어. 첫 번째 열애자. 자라 흉내를 내신 우리 이상민 씨.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인데 시범도 보여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 저희 우리 이상인 선배님. 이상인 열애. 자, 무릎 자동으로 꿇죠. 팬들까지 꿇었어. 다 꿇습니다. 예. 자, 미키는 절대 안 꿇습니다. 네. 자. 절대로 꿇지 않는 우리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리키씨. 열애라고요? 예. 야, 꿇은 사람 뭐예요, 그럼? 야, 진짜. 아직 한 명 남았어요. 마지막 한 명 남았어요. 지금은 열애자를 선택하지 마시고 올라갈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시즌 1에서 큰 활약을 해주셨던 야 승현아 올라와라. 승현아 올라와라. 머릿속에서 거북이 봤어요.
수능을 가보고 느꼈대요. 아! 네. 자, 선택! 자, 재치 있고 감각 있으신 진원 씨. 아! 이게 탈락해 보여. 이게 탈락해 보여. 열애 자루. 아! 진원 열애. 아, 진원 열애. 준비. 발, 시, 발. 어, 발, 발. 올려, 올려야 되네, 올려, 올려. 14. 와, 15. 대박. 16. 17. 18. 19. 됐어, 스톱! 두 분이 눈을 뜨시고 서로 쳐다보세요. 어떤가? 그리고 밑에 걸 보세요. 김승현 선! 지연! 오늘의 시청자 서비스 게임. 여러분들에게 돌릴 간식 1500병원. 이현이 수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결을 펼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철 체력의 소유자분들입니다. 댄스 스포츠 국가 대표 팀입니다. 오늘의 상대 팀, 2010 광주 아시안 게임에서 들무진 댄스 스포츠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랑스러운 국가 대표 팀을 소개합니다. 박성우, 장세진, 황용하, 정재호, 조상효, 이상민, 김도현. 이들과의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드림팀에도 이상민 씨가 있는데 우리 국가대표팀에도 이상민 씨가 계시죠? 예. 어, 이상민 씨랑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예. 개그맨 이상민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잘생기셨네, 이상민 씨. 어떠세요? 아, 둘이야. 아, 이상민 씨. 드림팀의 최강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상민 씨. 아, 이상민 씨가. 오늘 최강자는 누가 될 것 같아요? 댄스 멋진 스포츠. 이상민 씨.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아, 알겠습니다. 이상민 씨가 그러면 그렇게 자랑하는데 한번 댄스 스포츠가 뭔지 한번 두 분이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뭐. 아, 저는 준비 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준비를 했어요? 준비했습니다. 누구랑요? 아, 진원 씨랑요. 아, 두 분이. 진원이 아버님께서 스포츠 댄스 선수세요. 아, 선수시고. 근데 저희 아버님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아버님이 자꾸 연예인인 줄 알아요. 자꾸 얘기하니까. 자, 앞으로 아버님 얘기 상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0년생이시죠? 70년. 이상민 씨 지금 몇 년생이시죠? 71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옷을 저희가 갈아입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아, 옷 갈아입고 합니까? 한번 뛸게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옷이 바뀌겠죠? 아, 뛰면 바뀝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도냐? 잠깐만. 야 도냐? 잠깐만. 하나 둘 셋. 와. 아니 저기 댄스 스포츠 하셨었어요? 선수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어, 진짜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1등도 해봤어요. 오,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자, 오늘 1단계 한번 좀 네. 보시면 네. 물길을 달리는 1단계인데요 네. 시간을 저기서 몇 초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2단계 흔들기는 점프 중간에 네. 하나 착륙 지점이 있는데 네. 겁먹으면 다음 그네로 가기가 어렵죠. 2단계는 원통 네. 굴림인데요 네. 물 위에 있는 그 원통을 전진을 시키려면 뒤로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4단계가 파워보이 클라이밍인데요. 예. 안전하게 이 밧줄을 얼마나 잘 거느냐. 네. 5단계가 3개의 진공다리가 있는 업그레이드죠 저거. 그렇죠. 네. 이제 2개는 고정인데 네. 3번째 부표는 흔들거려요. 아, 릴레이 종합 장애물 대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단계 드림팀 먼저 준비하고 있는데요. 1단계 이현. 네. 2단계 진원. 아, 진원. 아. 3단계 이상민, 4단계 리키 김, 자, 리키 김. 5단계 김승현, 아, 네. 오랜만에 나왔죠? 그렇죠. 6단계 도착점이죠. 9절을 눌러주실 이상인과 이강, 네. 네.